일제강점기 국헌을 부르짖으며 우리 역사를 지키는 데 혼신을 다한 인물이 배감 박은식인데요. 또한 무너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학진흥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당 정인보입니다. 1893년 서울에서 출생한 정인보는 17세 때 평생 스승으로 모신 난곡 이건방으로부터 양명학을 배워 학문과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1910년 망국 후 중국 상하이에 건너가 신채호, 박은식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귀국 후 국내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펴다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구를 치르기도 한다. 연희 전문, 이화여전 등에서 한국사와 국문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 어를 환기시키는 한편 동아일보, 시대일보의 논설위원으로서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사관 정립에 심혈을 기울인다. 1935년부터는 5천년간 조선의 어를 동아일보에 연재했으며 1945년 마침내 광복이 되자 일제하의 식민정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국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학대학을 설립한다. 그리고 다음에 민족사를 모르는 국민에게 바른 국사를 알리기 위해 조선사 연구를 가능한다. 또한 그는 광복절 노래를 비롯해 4대 국경일 노래를 모두 작사한 인물이기도 하며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납북되어 그의 함경도에서 사망했다고 한다.